이번 8월 21일 업데이트에 나온 신규 뽑기 약세 블루 이카루스의 날짜. 그냥 남은 캐시 5,000원으로 돌렸는데 나와버렸다 정가로 사려면 무려 10만원이 매우 비싼 약세. 성능을 한번 보자 막 날아다니면서 콤보 더는 약세. 내가 보기엔 이게 대사기 바로 필살기. 바로 공방에서 성능 테스트를 해봅시다. 막 날아다닐 수 있는데 조금 숙련이 필요할지. 하지만 매우 쉽. 필살기로 가볍게 승리. 필살기가 진짜 좋은 것 같으니 숙련도 있고 날아다니는 건 조금 연습해야 할 듯. 이건 대시필인데 가보기. 대사기. 근데 자기가 반지 당할 수 있어. 아실수아. 이 대시필이 가불에 살짝 기도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자기가 번지당할 수 있어서 아쉬운. 그래서 결론은 이 필살기가 대동입니다. 계속 필살기만 써보자. 마무리는 가불 대시필로 마무리. 그냥 대사기죠. 개좀 압세, 상대방 반응. 코디 악세와 이렇게 재밌는 간단한 콤보도 가능합니다. 역시 필살기가 너무 좋은. 야, 대사기덩. 코디 악세로 재밌게 놀기. 미친 개석이 필살기. 날아다니는 재미도 풍요로운. 진짜 좋은 듯 필살기. 필 난사만 해도 상대가 까다로워 한. 유도 성능과 가불인 대시필도 적절히 섞어서 쓰. 헛, 고린. 이번엔 좀 다른 코디 약세 껴서 오는 중. 따라서 찌르기. 정말 좋던 여러분들도 꼭 뽑기 바라겠다. 사실 공중 콤보도 엄청나다고 들었음. 조금 연습하고 쓰면 더 사기일 듯.